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실 자주 틀립니다. 틀렸기에 바로잡고 싶습니다. 스쿼트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꽤 일관적으로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서 스쿼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왜 스쿼트를 하면 다리나 엉덩이에 자극은 없고 허리가 아픈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그 해결책을 배움으로써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더 잘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영상 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여러분들의 평생 스쿼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기에 조회수 생각 안 하고 긴 영상 제작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무릎과 발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스쿼트를 해야 무릎 부상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을 벌리는 외회전을 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외회전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은 맞고 사실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무릎과 발끝이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의 방향이 일치하는 게 무릎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허벅지 뼈, 이게 정강이 뼈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렇게 구부러지든 이렇게 구부러지든 무릎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져도 괜찮고 이렇게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발목에는 회전 기능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손목 발목 돌리기 많이 했잖아요. 발목에 회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 같이 방향이 맞아서 구부러진다면 상관이 없어요. 무릎은 비틀림에 취약할 뿐이지 두 개가 같이 방향이 가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외회전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외회전해라고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엉덩이에 힘을 줘보세요 하면 허벅지 뼈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건 서 있을 때죠. 우리가 스쿼트 할 때 힘을 내야 될 때는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 땅을 누를 때 아니에요. 누를 때잖아요. 우리가 외회전을 하는 거는 발끝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외회전이거든요. 이때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아무 힘이 안 들어올 겁니다. 반대로 이때 내외전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엉덩이에 힘 들어오는 게 바로 느껴질 겁니다. 사실 다리가 접힌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는 내외전을 해야 엉덩이 근육이 쓰이고 다리가 펴진 상태에서는 외회전을 해야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것은 고관절의 내전 그리고 내회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기구가 바로 내전근을 단련하는 것이죠. 최근 여러 보디빌더들이 하체 운동 전에 이 내전근을 필수적으로 훈련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2016년 진행된 연구에서 내전근은 스쿼트 시 고관절 신전에 50%에 해당하는 힘을 낸다고 합니다. 즉, 앉았다 일어날 때 생각보다 내전근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전근을 활성화 또는 강화시켜 놓기 위해서 어덕터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죠. 역학적으로도 다리가 안으로 모이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대퇴사두보다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되면서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전보다 내회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를 배울 때 외회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내회전이 많이 간과되지만 제가 나를 살린 스쿼트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내회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회전은 다리로 땅을 누르는 힘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걷거나 뛰거나 스쿼트 등을 할 때 땅을 누르는 모션은 내회전이라는 것이죠. 땅을 누를 때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회내가 일어나고요. 정강이 뼈인 견골이 내회전을 하고요. 고관절도 내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발의 바깥날보다 발의 안쪽을 많이 사용하여 땅을 누르면서 달리거나 걷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회전이 되어야만
다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땅을 누르면서 일어날 때 외회전을 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회전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잘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내전과 내회전이 만나게 되는데 땅을 누르면서 일어날 때 내전근이 내회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스쿼트에서는 상승 동작 시 내전과 내회전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다리를 벌리면서 앉았으니 다리를 오므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전근을 활성화하는 것은 스쿼트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이유까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스쿼트에서 땅을 더 잘 누르는 방법은 결국 내전과 내회전이 일어나는 모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외회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회전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죠. 일단 이 휴대폰을 양발 사이에 이렇게 위치시켜요. 그 양발 사이의 간격을 휴대폰만큼 설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휴대폰을 이 발끝 옆으로 옮겨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엄지발가락을 이 무릎은 이제 고정이에요. 이 공간은 항상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이 공간 사이에 손을 이렇게 두 개 넣고 있으면 좋아요. 손을 넣어 놓고 자 이번에는 이 무릎을 얘를 누르면서 발끝은 벌려서 이 휴대폰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휴대폰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내회전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여성분들은 이걸 좀 쉽게 될 거고 여성분들은 골반의 구조상 내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쉬울 거고 남성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회전이 제한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땅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하체 근육은 허리를 신전시키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필연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나왔던 이 테스트 방법은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스바스라는 스쿼트 온라인 강의에 상세히 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회전을 개선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오프라인 기본력 수업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개선시키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고관절 내회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정말 확실히 효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동성 중에 고관절 내회전이 진짜 잘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골반 안에 허벅지뼈가 깊게 안 박히면은 이 고관절은 회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골두를 박는다라고 하는데 이 골두를 박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뭐 베개 있으면 베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누워주시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다리 사이에 이렇게 껴줘요. 그때 다리는 몸통하고 90도 정도 만들어주면 되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힘들어지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쉬워진다 생각하면 되고 지금부터 땅에 있는 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이 왼쪽 다리를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폼롤러를 회전하면서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몸통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움직여야 돼. 이 허벅지뼈가 뒤로 가는 움직임. 그래서 이게 엄청 크지 않거든요. 정말 작은 움직임을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허벅지 뼈가 골반 안으로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10번씩 2세트를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게 절대 큰 움직임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니까 허벅지 뼈만 움직이는 거 느껴주시고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운동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먼저 꼭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허벅지 뼈를 무조건 깊게 박아놓고 다음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밴드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기둥이나 뭐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걸어줘요. 그리고 발을 걸어줍니다. 이때 발목 정도에 위치하면 되고 사실 위치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와서 약간 텐션이 걸릴 정도로 이 폼롤러를 허벅지로 양쪽으로 꽉 조아줘요. 꽉 조아주고 이제 제가 다리에 힘을 풀면 얘가 이렇게 딸려가겠죠? 그래서 이건 내회전의 범위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내회전이 되는 느낌을 내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만드는 스트레칭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예 감각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할 때 보세요. 허벅지 뼈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막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꺾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 없어야 돼요. 항상 상체는 꼿꼿이 그래서 여기 딱 폼롤러 잡고 서 있고 허벅지 뼈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10개씩 2세트 해주면 됩니다. 10개씩 2세트 요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약간 얇은 짧은 밴드를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제 내외전 강화를 한번 해볼 건데 양발에 다 겁니다. 양발에 다 걸어주고 이 사이 안에 긴 폼롤러 하나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 다리를 먼저 운동하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 다리를 땅에서 살짝 띄워요.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죠. 그 상태에서 무릎은 안쪽으로 누르면서 발은 바깥으로 벌리는 내회전을 내 스스로 강화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강화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가 많이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허리를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허벅지 뼈만 돌려서 딱 딱 딱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0개씩 2세트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거는 하나도 운동이 안 돼요. 항상 스트레칭을 할 때는 좀 꾹꾹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꾹 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10개 할 때 최소한 1분은 걸려야 돼요. 꾹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아무 운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0개씩 2세트 양쪽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실전에서 도움되는 강화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내외전을 진짜 즉각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인데 머메이드 겟업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어공주 자세라고 해서 이걸 머메이드 겟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안 앉아지시는 분들은 앞에 했던 내회전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편안하게 앉아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사실 뒷발이 내회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발로 날 밀어서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을 건데 이거 사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무게를 하나 들어요. 무게를 하나 들고 이제 뒷발 운동이에요. 뒷발 운동. 뒷발로 땅을 밀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려갈 때 버티고 버티면서 아주 살포시 앉아야지 내려갈 때 쿵 떨어지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회전 끝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힘줘서 올라갔다가 버텨서 아주 살포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10개씩 2세트, 반대쪽 다리 10개씩 2세트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회전을 만들고 강화했다면 여러분들은 스쿼트에서 엄지발가락이 뜨는 문제, 다리에 자극이 안 느껴지는 문제,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허리가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기술을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기술을 훔친 내용들이고 이것들을 수 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단순화를 해야 되는데 복잡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아야 할 것은 엄지발가락 누르기입니다. 땅을 누를 때는 발 안쪽으로 땅을 강하게 누른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단순화된 정보입니다. 내회전을 충분히 개선했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의 땅을 누르는 동작에서 엄지발가락을 강하게 누르면서 땅을 밀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다리 근육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땅에 힘을 가하는 모션은 내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회전에 집착하지 말고 제한된 내회전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회전이 개선되었다면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잘 누르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거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리가 안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죠.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내회전을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